저에게 KQ는 즐거운 여행입니다. 여러분 100명의 기존 KQ인들이 여러분과 즐거운 여행 떠날 준비하고 있거든요. 함께 가시죠. 20대다. 저의 그 20대 때의 열정과 열의를 또 한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었고요. 커피 같아요. 매일 마셔도 계속 마시고 싶은 중독성도 있고요. 여기에 오시면 여러 좋은 언니, 동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소금과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육아를 하면서 그냥 뭐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주부였는데 이제 케이킨을 통해서 새로운 이 주부 모델에 도전을 하면서 제 인생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회입니다. 제가 케이킨 대회를 작은 용기를 내서 출전함으로써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첫사랑이다. 날 설레게 하고 미소 짓게 하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친정입니다. 제 안에 숨어있던 모습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거든요. 새로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즐겁고 이쁘고 항상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인생 제2막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케이퀸 도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케이퀸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선물입니다. 늘 기분 좋고 새로운 선물 같은 케이퀸. 여러분도 선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팥빙수 위에 뿌려진 토핑 같은 것? 여러분도 케이퀸을 통해서 인생에 맛있는 토핑 뿌려보세요. 비타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삶의 활력이 되었던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는 케이킨이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 누구에게나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도 최고의 선택 하십시오. 키스다.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가슴 설레니까. 친정 같은 존재입니다. 모델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준 계기가 됐고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색연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하얀색 도화지에 검은색 밑그림만 있다면 케이킨이 되고 난 뒤에 빨주노 초파남보 어떨 때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어떨 때는 블루색으로 칠하고 여러 가지의 색깔을 언제 어디서든 사선지에다가 그릴 수 있는 색연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샷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찍어주고 누군가에게 조명이 되던 제가 오롯이 원샷을 받는 여배우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전, 그리고 무대입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 이것이 케이킨이 나에게 준 하나의 선물입니다. 케이킨은 저한테 다이어트입니다. 오, 박수 소리 들리시죠? 왜 다이어트냐고요? 항상 저를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케이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이어트도 여러분들의 케이킨 도전도 응원합니다. 많이 도전해주세요. 케이킨 콘테스트 많이 좋아해주세요.